여수의 한 농공단지에서 악취가 뿜어져 나와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20년 전 농공단지가 조성된 곳에 계획과 달리 화학업종을 유치하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.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공장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. 파란 지붕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. 주민 300여 명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한 악취로 생활을 못하겠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맑은 공기 쐬고 숨 한번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아침에 문 열고 나오면 그냥 인상부터 찌푸리고 나와야 되고. 화양 농공단지가 전남 첫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13년. 악취 저감 시설이 설치되고 모니터링 시스템도 24시간 가동되고 있지만 악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곳 농공단지에는 현재 18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.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개가 화학 관련 업체입니다. 당초 농공단지 조성 목적과 달리 화학업체가 입주하다 보니 악취 문제가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에 있는 농공단지는 화학공정을 옮기고 이 농공단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친환경 농공단지로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 주민들은 화학공장이 또 들어서려 한다며 신규 공장 저지와 함께 화학업종 완전 퇴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. KBC 박승현입니다.